우리는 현재 칠판과 교실에 문제가 많다. 네. 칠판에 가야 된다. 교실에 가야 된다. 원격이 안 되는 시장, MIT 유학을 가야 된다 하는 게뭐 때문에 강의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그 강의 들은 걸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도쿄 대학을 오사카에 볼수 있다면 교실과 학교의 컨셉이 컴먼 대학, 같은 강의를 나누는 거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2000년대 들어서서 인류가 가장 많이 노력한 와이파이, 네트워크, 스마트폰, VR을 한 거예요. 그걸 써서 그 모든 기술을 총체적으로 해서 우리는 원격 수업이 된다는 한 이슈. 교실에 칠판이 있고 프로젝터가 있어야 교실을 간다는 거에서 그렇지 않아도 될수 있다라는 걸 보인 거예요. 그 수천 년 동안, 성경 역사로 보면 6천 년 동안 교실은 학생이 가야 되고 선생이 가야 됐어. 비대면 되면 그렇게 얘기해. 줌이 나오든 말든. 그거보다 더 좋은 강의 장치가 만약 나왔다고 하면 그 강의 장치를 이용하는 교실과 학교와 과외와 학원이 어떻게 변할 거냐? 그때부터 선생님과 학생은 강의 들어가는 교실이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이 교실에 가서 토의하는 교실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코치만 하는 거야. 너 공부했어? 한번 얘기해 봐. 강의는 짧게 해서 동영상 보면 되니까. 그게 플립러닝을 완성시키는 거야, 이 방식이. 그 200년 동안 칠판, 20년 동안 프로젝터로 나왔던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기술이 뭐냐? 교실에서 이제 학생들이 마주보고 토의하는 걸 바꾸자. 선생님 강의를 40분씩 듣는 거 이제 바꾸자.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30분, 40분 하는 거 바꾸자, 그거예요. 이제는 학생이 교실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발표를 하고 자기들이 토의하고 선생님 코칭하는 거로 바뀌는 시대가 서기 2000년 후에 드디어 온 거예요. 거기 핵심이 VR 기술, 스마트 기술, 4G 기술, 5G 기술이 와서 들어가는 거에 컨텐츠, 프레젠테이션을 가상 교실에 가서 선생님과 칠판에 가는 걸 만든다. 이것이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고 예? 저그 베드로가 걸러 갔잖아. 사도 바울이 이 서로마 동로마를 다니면서 한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냐? 이게 메타 공간으로 간 거예요. 강의가 교실이 아니라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가 유튜브로 가 거기에 메타 버스 세상이잖아요. 그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이라는 데가 그 교육 플랫폼에 교수들 선생님 다 글로 갖다 놓으면 다 같이 보는 거야. 그러면 강의를 해야 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학생들은 강의들을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애들은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쳐야 돼.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철학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생각한 선생님들 강의, 스마트 장치로 학생이 똑똑해질까? 천만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의의 허구성. 허구성이라는 건 교실에 듣는 게 이해도 잘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중요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봐야지. 숙제해봐야지. 시험 봐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강의실 들어서 4시간, 10시간 들어서 안 돼. 학원 가서 매일 들어도 안 돼요. 그 시간을 학생한테 돌려주자. 학생들이 교실에 와서 내가 아는 걸 한번 얘기해보고 상대방이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해보고 하는 데서 완성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교육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강의라는 그 캐테고리, 강의를 하기 위해 교실 가는 거, 듣기 위해서 교실 가는 거에 믿음을 바꾸자. 칠판 교실 이후 생겼던 많은 문제를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거기에 솔루션이 아이스도 나왔다, 그거요. 오케이? 네. 하여튼 그 복음을 지금 베드로가 돼서 학교마다 이걸 전파해 주시오. 지금 그 용업산대가 그 교육 그 학교이니까 그렇지. 학교, 뭐, 지금 뭐,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역시 과거엔, 선생님들의 그 시간이 아주 바빠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편집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해야 그 재밌게 수업을 만들 수 있느냐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저희 아이템이 아주 이거는 좋습니다. 편집이 필요 없잖아요. 네네네. 편집, 편집이 필요 컷편집만 좀 하면 돼. 없어서. 재채기 한 대만 잘라내면 돼요. 네. 그 프리미어를 해봐야 나오나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애프터 이펙트를 이렇게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아주 아주 걸립니다. 걸려요. 그런데 네. 이걸로 그냥 처음에 딱 씬만 만들면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이런 복음을 지금 전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요번에 이제 독일에 가서 하는데 내 회장님 거기 오라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알리고
자동되는 거, 인공지능으로 모든 기술이 쓰잖아요. 지금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서 네트워크, 고속통신망, CPU 올라가고 GPU 올라가고 와이파이 생기고 스마트폰 생기고 인공지능까지 갔잖아요. 그거 다 여기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4차 산업혁명처럼 지금 5차 교육혁명, 정보화 혁명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가면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실을 많이 줘서 좋은 장비를 가자는 게 아니라 교실에 아무 데서나 강의는 스마트폰 메타 공간에 가면 보고 학생들이 모인 데는 다 교실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공부했는가 안 했는가를 체크하면서 가는 게 교실이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교실이 아니다 그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설교 많이 하는 시대는 지났어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해서 기쁜 거 얘기하는 데가 교회가 돼야지, 거기에서 앉아서 아,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 그거예요. 그게 목사님의 코칭 방식이고 모든 에? 뭐 그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내가 할 뻔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는 것과 실제 아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아는 학원에 선생님 막 강의하는 거 안 것 같아. 딱 들어 이틀 지나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실제 삶에서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걸 만들려면 교실은 어디든지 교실이다. 선생님이 전화하는 데는 선생님이 줌으로 하든 통한다 교실에, 학생들 간에 만나 교실에, 교실에 강의한다는 건 아이스튜디오로 올리면 된다. 메타버스로. 그런 이제 그런 건데 그 뭐 잘못 그 선생들한테 얘기하려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일본에서 드디어 구로도상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 매우 바빠서 기쁘게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예. 이 복음을 전파해줘요 일본에. 네. Bye. 예.